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Captain Park and the entire cabin crew would like to welcome you on board Berry Airlines. This is flight 105 bound for the relaxing vacation video you need. Our flight time today will be 10 minutes after takeoff. Please turn off all electronic devices and we ask you to secure a snack, sit back, and relax. Thank you for choosing Berry Airlines and we hope that you enjoy your flight.간만에 휴양을 하러 나트랑에 왔습니다. 우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쌀국수 한 그릇 뚝딱 해주고 후식까지 먹어주고 후식에 후식으로 마사지도 받고 나니 갑자기 또 출출해져서 후식으로 밥을 한 끼 더 먹었어요. 뭐 원래 휴양이라는 게 이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합법적인 시간이랄까? 하루 종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없는데 이 해야 할 일 없는 상태를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사실 휴양지를 지루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단둘이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저희는 며칠간 세상과 잠시 단절할 수 있는 리조트에 체크인하러 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 만날 땐 저희가 외적으로는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간간이 하관이 닮았다면서 하관 운명설은 진짜인 것 같다는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내가 똑같은 표정을 해볼게. 네 맞습니다. 언제도 못 따라하지. 안 똑같아. 아니야. 해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전 같은. 헐. 헐. 와, 궁전이야, 궁전. 야, 궁전이야, 궁전. 헐. 침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저희는 이번에 나츠랑 메리어트 리조트에서 지내게 됐고요. 에어텔닷컴이라는 여행사를 통해 다녀왔는데 아주 가성비 있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복도도 있어. 공주님 침대, 공주님 침대. 대망의 꿈이다. 평소 저희 달달한 커플 릴스만 보셨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둘 다 장난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투닥투닥 주거니 박거니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원래 체력이랑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긴 해서 이상형이 체력 좋고 저랑 잘 놀아주는 안 지치는 나한테 기 안 빨리는 그런 남잔데 약간 드디어 이 바이브가 매치하는 상대를 만나니까 이 잔잔한 휴양지도 갑자기 피지컬 팩 경기장이 되곤 합니다. 참고로 이분 실제로 피지컬 팩에 출연하심. 근데 가만 보면 제가 자꾸 먼저 도전장을 내밀더라고요. 아주 그냥 심심할 틈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할 땐 이렇게 진지하게 세상 간질간질하게 사랑하는 남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번 연애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한 그런 연애.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연애.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어도 재밌을 것 같은 연애.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일상을 공유했던 이 순간들만큼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권에는 love language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다섯 가지는 긍정의 말, 함께 보내는 시간, 선물, 헌신, 스킨십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언어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나는 love language가 애인한테 선물을 주는 건데 내 애인은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그저 긍정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거죠. 뭔가 비싼 선물을 받아서 사랑을 느낀다기보다는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 더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love language가 서로 맞지 않으면 약간의 소통 미스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저와 한진이는 사랑의 언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 아니면 뭐 해외 이곳저곳을 가도 또는 함께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도 함께 있을 때 그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이 연애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따뜻하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러브 랭귀지를 아우르는 전능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 바로 음식입니다. 제가 지금 배고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음식이야말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매개체 아닌가요? 나랑 같이 이거 먹으러 가자. 이거 한 입 먹어봐. 너 생각나서 사왔어. 널 위해 내가 요리해줬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음식부터 먼저 챙겨주고 싶지 않나요? 그니까 연애를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진이는 진짜로 맛잘알 미식가거든요. 한진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저희가 같이 먹으러 갈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최선을 다해 찾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행은 항상 음식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음식점부터 고르고 그 주위로 일정을 세팅하는 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조트에 왔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조식 뷔페거든요. 그냥 천천히 아침 먹을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인생에서 조식 먹어야 되는데 늦잠 자서 놓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사실 베트남 여행 오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처음에 잠깐 나왔던 쌀국수 맛집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콩카페! 베트남 여행 중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와서도 종종 사먹게 되더라고요. 저희 최애 메뉴는 코코넛 찹쌀 스무디. 아 이거 진짜 맛돌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여행에서는 과일 먹방이 빠질 수가 없죠. 제 얼굴 크기만한 이 애플 망고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희 둘 다 과일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동남아 여행 오면 진짜 행복합니다. 약간 한 달 살기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최애 메뉴는 분짜. 저는 베트남에 놀러오면 1일 1분짜를 합니다. 솔직히 라면같이 그냥 어디에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먹는 스케줄이 빽빽하게 잡혀있는데 도무지 소화가 잘 안돼서 강제로 소화를 시켜주려고 중간에 운동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또 고급 호텔에 왔으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호텔 저녁 뷔페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또 수영하다가 출출해서 풀사이드 바에서 햄버거도 먹어봤어요. 의외로 수영장에서 바로 먹는 가성비 떨어지는 밥이 진짜 맛돌이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한진이가 맛있게 잘 먹는 걸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 너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살 못 빼는 거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그만 좀 먹으러 가자 해.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오사카 여행 갈래?